음악으로 하나 되는 순간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고양시 학생 1,000명이 한 자리에 모여 악기 연주와 합창을 선보인 감동의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전진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가 울려 퍼지는 클래식 전문 공연장 고양 아람누리 음악당. 정상급 아티스트가 서는 이 무대에 고양시 초, 중,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 1,008명이 모여 하나의 선율을 완성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학교별 단체로 지원해 선정된 학생들이 지난 한 달간 준비한 무대입니다. 음악 선생님의 권유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1,000명과 함께 연주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설레고 기뻤습니다. 위풍당당 행진곡, 캉캉 등 친숙한 클래식과 신해철의 그대에게 같은 가요까지 다양한 레퍼토리가 이어진 가운데 이날의 특별 게스트, 세계적인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의 등장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오닐이 함께 활동하는 앙상블 디토가 재능 기부로 참여한 겁니다. 한국전쟁 때 고아가 된 어머니가 미국으로 입양되기까지 고향 홀트학교에서 지냈던 오닐에겐 고양시를 찾아 아이들과 무대에 서는 일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This hall, when it opened, I remember playing my first concert here and thinking, this is the best. This is so great. And it's really, to see all those kids is really, it's wonderful. It's really, it's some, a very magical experience. 이번 음악회는 악기 연주에 500명, 합창으로 508명이 참여해 무대뿐 아니라 관객석에서도 음악을 연주하며 동시에 감상하는 이색 공연으로 꾸며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갖고 우리 아이들이 직접 기획하고 또 직접 진행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미래의 어떤 삶의 주체로서 민주의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영향을 키워보자 그런 취지로.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올해 처음 마련한 고양 학생 천인 음악회. 연주 실력을 겨루는 경쟁이 아닌 함께 음악을 즐기고 느끼며 추억을 만드는 기회가 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전진아입니다.